그리고 오산학교를 졸업하면서 23년도에, 1923년도에 함석헌이 이제 일본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는데, 옛날에 그 월남의 그 호치민이, 월맹의 호치민이, 호치민도 그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호치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유학을 내가 가는 길은 반 프랑스의 길이다. 호치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학을 떠났는데, 함석헌도 그런 거죠. 일본에 유학을 가는 이 길이 반 일본의 길. 일본과 투쟁하기 위해서 간다. 일본을 배우러 간다. 뭐 이제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호치민과 이제 비교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일본에 가자마자 그가 겪은 게 바로 1923년에 관동 대지진. 엄청 많이 죽은 그 사건 때, 이 함석헌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몰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가 또 조선인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인들 때문에 그랬다가 조선인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관동 대지진 때. 많은 일본의 민중들이 막 조선인들을 죽이고 막 이런, 함석헌도 그때 유치장 생활을 좀 하죠. 그때 함석헌이 큰 일본 민중들에게 실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또 남기고 있어. 큰 민중들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국가주의에 매몰된 민중들의 그 어리석음. 그래서 다른 민족이지만 막 죽창으로 죽이고 막 학살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걸 보고 민중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끼게 되고 국가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반국가주의로 돌아가요. 국가라는 게 과연 필요하냐? 그래서 뭐 거의 뭐 이게 저 함석헌 선생님 뭐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국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면서 역사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민중이다. 이때부터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 함석헌이 일본 유학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난 거 아니었어요? 부교회주의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를 함석헌 해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거와 내가 우찌무라 간조를 만난 것과 교환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무교회주의 사상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거기서 또 김교신도 만나고 이런 체험을 한게 함석헌에게 큰 체험이 됐다는 거. 이제 함석헌을 또 공부하려면 또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 무교회주의 사상 이거를 또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논문에 썼지만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또 함석헌은 나이 한 50쯤 돼가지고 무교회주의자를 떠나죠. 우찌무라 간조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넘어서서 이제 새 종교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라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가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만 극복했지만은 예, 그렇죠. 자기는 기독교 종교도 예, 극복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퀘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퀘이커는 뭐? 한 67, 70쯤 돼가지고 퀘이커에 이제 등록을 하고 퀘이커 교도가 되는데 그 퀘이커의 신자로 등록은 해서 퀘이커 신자가 되지만 퀘이커에만 또이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가 퀘이커라는 형식이 있어서 이제 사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지만은 나는 뭐 퀘이커만이 진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분은 아니고 그 퀘이커에 들어간 중요한 이유는 퀘이커가 이 평화
극단적 평화주의 신앙의 그 소수 분파주의자 분파주의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뭐 퀘이커도 있고 쉐이커도 있고 무슨 메노나이트 막 이런 게 극단적 평화주의 기독교 신앙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이단시 취급됐잖아요. 함석헌은 이 평화 운동을 하면서 그 이제 평화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겠지만 이 평화가 함석헌 영향받은 게 퀘이커와 그다음에 더 영향받은 건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이 이제 비폭력 그리고 평화에 영향받았는데 평화 함석헌은 그런 얘기 북한군이 총 들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냥 맞아주면 어떠냐? 맞아서 죽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퀘이커 영향, 극단. 이 퀘이커 이 사람들은 절대 집총 거부하죠. 군대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나서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톨스토이 책이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사서 저도 이제 앞에 부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그 재미있더라고.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데 박홍규라는 영남대 교수가 이 번역한 책인데 작년에 나온 책이 번역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최초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극단적 평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무저항을 얘기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쪽 뺨치면 이쪽 들여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이게 무저항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그 책에서 많이 쓰는 게 러시아 정교를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러시아 정교뿐만이라는 게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의 이 무저항주의를 전혀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이거지. 오히려 러시아 정교 군대를 막 더 축복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대에서 세례주고 다 나가서 열심히 하면서 싸워라 총 들고. 죽여라.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정통 기독교의 그런 이게 톨스토이는 다 가짜라 이거야.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책에 보면. 그러면서 그런 무저항주의 그 계명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쩌면 그 예수님이 그때 시대에 그냥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회가 계속 변명해 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그냥 철저하게 교회에서 간음하면 정죄하고 막 그거는 무슨 큰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런 계명은 지키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사상이 이런 무저항 비폭력 이러한 그 계명은 에이 그건 뭐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톨스토이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으로 썼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평화의 문제. 이게 이 함석헌도 보니까 이런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톨스토이에. 이쪽 감침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와서 총 들고 싸워도, 아니, 날 죽이려고 해도 같이 이게 무력으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 몇 명은 죽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때리는 게 그게 뭘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할 게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쪽 밤을 때리는데 또 이쪽도 때려 이러면 폭력을 하는 사람이 주춤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폭력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폭력이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와서 죽어도 몇 명 죽겠지. 그러나 뭐 다 죽이겠어? 다는 못 죽이네,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또 참 그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이 톨스토이의 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도 결국 톨스토이의 그 강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함석헌의 평화 사상을 공부하려면 간디도 물론이거니와 이 톨스토이를 정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여러 가지 소설도 그렇거니와 이런 책들 참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기독교적으로는 메노나이트나 뭐 퀘이커, 뭐 쉐이커 뭐 이런 극단적 평화주의 소수 분파 항상 그들은 톨스토이가 보건데 열 이단으로 몰렸다 이거야. 그러나 그 이단들이 정말 기독교고 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들은 다 가짜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직업, 권력 이런 거에 다 매몰된 종교. 이래서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도 떠나고 톨스토이는 거의 무정부주의자 같이 이렇게 마지막 삶을 그렇게 살잖아요. 나중에 뭐 재산도 다 팔고 부인도 떠나고 그래서 뭐 혼자 떠돌이 생활하듯 그지같이 이렇게 그 돈 많은 사람이 막 이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들어 죽어갔잖아요. 이 박홍규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저분이 거의 무정부주의자 같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무정부주의가 자들이 아직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무정부주의 이런 것도 참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고 그러면서 우치무라 관주를 만나서 김교신 만나서 돌아와가지고 한 게 그 성소조선이라는 그 이제 그 잡지를 내잖아요. 우치무라 아죠? 김교신하고 더불어서 몇 명이 주로 이제 김교신 선생이 주로 만들었지만 1928년에 돌아와가지고 38년까지 모산학교에 이제 자기 모교에 가서 역사 선생을 해요. 그게 이제 함석헌 선생이 유일하게고 10년이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라고 해요. 뭐 월급을 탔던 시절이라고 그러더라고. 28년부터 38년까지. 성서조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성서로 본 조선 역사. 이 뜻으로 본 조선 역사에 먼저. 같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성서로 본 조선 역사가 그때 28년, 38년까지 성서 조선에다가 막 연재해서 쓴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65년도인가 이걸 기독교를 넘어서서 이제 성서를 넘어서서 이제 뜻으로 간 거죠. 기독교만이 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성서가 아닌 뜻. 그러니까 뜻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칭하는 거는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분은 뜻이라는 우리말을 쓰므로 어떤 우주적 초월적 존재의 어떤 그 신앙적 존재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 이 책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아무튼 그 시절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 역사, 또는 뭐 기독교 역사, 성서적 세계관, 뭐 히브리서 등등 그때 젊은 시절에 많은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다 남질 않고 몇 가지만 남아있는 게 이제 전집에 보면
향수로 보는 세계 역사나 뜻으로 본 세계 역사, 아, 한국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